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밀정이다. 연탄가스 같아. 광복회장이 격분했다고 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으로 새로 취임한 분에 대해서 뉴라이트를 왜 중용하나 배신감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죠. 광복회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본인이 광복회를 하고 있고요. 광복회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이분이 뉴라이트에 대해서 뉴라이트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뉴라이트는 일제의 밀정이다. 연탄가스 같은 존재다. 연탄가스는 눈에 안 보이면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사람을 죽인다 이거죠. 대통령이 밀정 같다는 얘기도 했던 모양이죠. 누가 저에게 그렇게 건국절을 해서는 안 된다. 건국적 시도를 안 해야 안 한다고 약속을 하면 참석할게. 건국절 시도를 안 한다고 하면 참석할게.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아, 지금 이종찬도 약간 노인이구나. 맛이 가는구나. 용산에 일제 밀정의 그림자가 있다. 얼렁거린다. 대통령 주변의 밀정.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럼. 그래서 제가 이종찬, 너는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종찬은 누구냐? 이종찬은 이회영이라는 분의 손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자녀 손자 아들 이규룡, 이규학, 이규창, 이규동, 딸 이규원, 이규숙, 이경숙, 이현숙, 손자 이종찬, 이종걸의 이종찬입니다. 생과사는 다 같이 인생의 일면인데 살을 두려워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아유, 그래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아직까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놀라운 생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이런 생사관이 어울립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교육자, 사상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오원무원군 백사 이양복의 10대손, 대대로 정성 판서를 배출한 소록 명문가 육형제 중 넷째, 이 조선 양반 부치잖아요. 나는 조선 양반 출신이다 이라 말 싫어합니다. 아, 보니까 조선 양반 부치네. 근데 무슨 독립운동을 해? 조선 양반 부치가. 조선을 다 망해놓고 자기들이 망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조선을 다 망해먹은 사람이죠. 근데 이 무슨 조선시대 보는 것 같네.
부모는 누구, 선조는 누구? 자, 이회영이 맞은 사람이냐? 이 이회영 덕분에 지금 이 종찬이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거든요. 대통령을 일컬어서 일제 밀정의 냄새가 난다, 용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럼 이회영의 주된 일이 뭐냐? 이회영, 독립운동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회영의 주된 직업 한 가지를 들으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창호의 주된 직업, 흥사단 설립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광수의 주된 직업, 소설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회영의 주된 직업은 뭐냐? 잘 들으십시오. 남화 한인 청년연맹의 고문이었습니다. 남화 한인연맹? 남화 한인연맹? 예. 남화 한인연맹은 뭐 하던 데냐? 아나키스트 폭력단체입니다. 아나키스트 폭력단체. 아나키스트 폭력단체입니다. 그럼 이 아나키스트 폭력단체가 한 일은 뭐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사건이 옥관빈, 옥성빈 암살 사건입니다. 옥관빈은 누구냐? 상해에 살고 있던 조선인 중에 제일 거부였습니다. 무엇을 해가지고? 무역을 해가지고. 이 옥관빈은 상해에 가서, 조선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상해에 나가서 열심히 무역을 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소위 서구 선진국들로부터 들과 무역을 하고, 좋은 물건들을 많이 사와서 아시아에 소개를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죠. 이분은 조선 젊은 청년들에게 공부를 해라, 세계의 눈을 떠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같은 분이죠. 동아일보에 좋은 칼럼들을 많이 썼다 그럽니다. 30여 회의 그 좋은 칼럼들을 써서 조선 청년들이여,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자.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돈을 벌고 인재가 많고 세계를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고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던 분, 돈을 많이 벌었던 분. 그래서 도산 안창호, 돈도 되고, 도산 안창호에 돈을 많이 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일으키고 나서, 김구가 잡혀간 게 아니고, 엉뚱하게 안창호가 잡혀간. 왜 안창호가 잡혀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들이 많습니다. 왜 김구가 아니고 안창호가 잡혀갔나? 이 안창호에게 돈을 댔던 상해의 거부 옥관빈은 어떻게 죽었나? 남아 한인연맹의 암살자들이 와서 죽였습니다. 무슨 식당에서 죽인가, 그렇죠. 옥관빈의 사촌 옥성빈이라고 있습니다. 옥성빈도 암살을 당합니다. 안중근 동생 안공근도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는데, 이 암살한 사람이 누구냐? 남아 한인연맹입니다. 이 남아 한인연맹 고문을 누가 했나? 이회영이 했어. 이종찬 할애비.
만일에 유해영 기념관까지 아주 멋지게 남산 올라간 입구에 있습니다만은 홍범도 기념재단에서도 지금 이 건국절 문제로 방방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범도 같은 경우에는 구소련이 망하면서 볼셰비키 당시의 공작 자료들이 나오면서 홍범도는 독립운동가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된 겁니다. 그게 그 홍범도 사건입니다. 의육사 교정에 그 홍범도의 그 흉상이 있어서 안 된다. 홍범도는 드러내라고 했던 이유가 구소련 자료가 나오고 보니까 아, 자유시 참변이 어떻게 되었구나. 자유시 참변에서 홍범도가 어떤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게 확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동안 비밀로 돼 있다가. 왜 홍범도가 무슨 카자흐스탄에 뭐 극장인가 가 있었죠, 노후에? 왜 볼셰비키에 들어가게 되었고 러시아 군인이 되게 되었는지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홍범도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자료가 나오고 보니까 아, 이분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는 지워야 되겠다 하고 논란이 생겼던 겁니다. 그 홍범도 기념사 앞에서 뭐라고 큰소리치는 거 보면은 아직도 그 자료를 믿지 않거나 안 받거나 공부가 덜 되고 있는 거죠. 남아한인연맹 고문은 뭘 했냐? 남아한인연맹의 암살자들이 와서 네 명인가요? 와서 옥감별을 식당에서 총으로 쏴서 벌집을 만들어서 죽이고 그 복수를 하겠다는 옥성빈 그 동생, 사촌, 아 형도 또 죽이고 그럽니다. 죽이고 나서 그럼 옥관빈이 독립운동에 방해가 되니까 죽였다? 아닙니다. 옥관빈은 남아한인연맹이나 상해임정을 싫어했죠. 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상해임정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독립운동을 빙자해서 돈을 뜯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아마 그 윤치호 일기에 대해서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윤치호 일기에도 보면 독립운동을 빙자해서 돈을 뜯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독립운동은 안 하고 그저 생계형 독립운동가들도 많았던 거죠. 김구가 옥관빈을 죽인 사람들에게 옥관빈에게 1,000원, 옥성빈에게 1,000원의 청구 암살을 시킨 겁니다. 남아한인연맹이 하는 일이 뭐냐? 청구 암살입니다. 전문 암살자 집단이었어요. 청구 암살. 대표자가 누구냐? 그 암살 행동대. 정화암입니다. 정화암 이분도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독립유공자를 다시 정밀조사해보자. 독립유공자, 서로가 서로 인우보정하는 식으로 해서 독립유공자가 되는데 독립유공자가 진짜로 독립운동한 사람 맞는지를 재조사하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물론 독립운동도 운동가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진짜로 소위 보급투쟁인지 옥관빈은
옥관빈, 옥성빈, 옥관빈은 정말 동아일보에 참 젊은 청년들에게 세계는 넓으니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자고 쓰던 경문을 많이 썼던 분이죠. 이 이종찬 등 소위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 그 독립운동가 조상들을 팔아서 먹고 사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만. 이제 유공자 타령은 그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유공은 상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공적은 당대에 끝나는 거다. 당대에 끝나는 거다. 당대에 끝나는 거지. 그것으로부터 대대손손 뭐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